남국 씨 부부가 오랜만에 길을 나섰다. 제가 경상도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오늘은 경상도 쪽으로 한 바퀴 뺑 걸 돌아갔어. 여러 군데 있거든요. 상당히 이제 크게 한 대가. 진주, 하동 등 서부 경남 지역에는 대나무가 많아 큰 규모의 죽제사가 많다. 부부가 먼 길을 온 이유는 김 양식장에 들어가는 부죽대를 구하기 위해서다. 이제는 부죽대는 다 줄었겠죠. 코팅대가 많이 나와가지고. 다 중국산 그런 걸로 다 코팅을 하던데. 우리나라 대가 안 들어가잖아요. 원래 자체가 기름인데 그럼 그 기름을 바다 위에 띄우면은 그 아무래도 바다 물에 그 오염이 네. 될 가능성이 많거든. 일반 우리 구막 국산 대나무 떼어놓은 건 아무런 오염도 없는 거고. 허탈하게도 값싼 중국산에 밀려 손이 많이 가는 부죽대 작업을 하지 않아 이쪽에서는 구할 수 없었다. 한 4, 50단지. 사람을 두고 작업하는 큰 규모의 사업장에 와보니 내심 규덕씨는 부러운 모양이다. 가볼게요. 네. 언제 또 올릴까 모르겠는데요. 부러워요. 이렇게 많은 양이 있고 많은 양을 이렇게 출하하고 하는 게 좀 부러워요.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되나. 예, 다 해보겠습니다. 부드러우신데? 하나도 안 늙으셨는데? 여기까지 온 이상 주변의 축제사를 다 둘러보기로 한 부부. 하동은 물론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큰 규모의 축제사를 찾아갔다. 이건 역시 남국 씨처럼 형제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. 대나무만 안 잘라줄게 이제 거의 안 하지. 그럼 뭐 나가는 게 있어야지. 거의 많이 했네요. 뭐 하기는 뭐 대나무지라도 양이 밥줄이 그냥 많이다 반. 큰 규모의 축제사답게 다행히 부죽대가 많았다. 남국 씨는 반가운 마음에 부죽대를 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. 아무래도 한 타만 줘. 마음을 얘기해. 네? 아 그래요? 형님이야 더 알아서 하죠. 여기로 딱 나눠져가지고 또 동생분이 여기 또 부죽대를 많이 맡아서 하시더라고. 곤란한 듯 형제가 남국 씨의 부탁을 피했다. 그런데 사장님이 안 주네. 멋대로 와가지고 또 부탁했더니 어때요? 예? 예? 네? 사진 좀 봐주시 그래요? 오. 아니 그래 내가 받는 게 있는데 그쪽 어떻게 한 일 봐지? 뭔 소매라 중간상인 있는데 중간상인이요? 어 에? 우리도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안 맞잖아. 결국 남국 씨는 냉담한 반응에 돌아서야 했다. 650 정도면 충분히 샀었는데 지금은 천 원 주로 해, 천 원? 우리도 소매 가격 천 원 받기가 힘들거든요. 네? 어떻게 해야 돼? 걱정하지 마라. 걱정하지 마라? 아, 또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내려가는구나. 그날 저녁. 허이! 허이 마니! 여기! 여기 명함, 저거 명함책 없어요, 없네?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곳으로 전화를 넣어보려는 남국 씨. 아 요즘에도 작업 좀 많이 하신가 해가지고 전화드린다마는 내 집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. 근데 갑자기 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약속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구정 안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. 노력의 성과는 없는 모양. 해남도 없고 전국적으로 없어 그래 전국적으로. 어쩔 수 없죠. 언제 왔냐? 정직과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남국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납품일을 네. 늦춰야만 했다. 예, 네, 그렇게 가면 25일 날 정도쯤에 들어가는 걸로 가면 그렇게 나 계획 잡고 있을게요. 25일까지 있어. 25일 날 연기나는 그때까지 진짜 무슨 일이 있어? 어이야. 양심이 있어. 떠미 좀 만들자. 아니 그때 시간 있는데 그래. 한 시간 남았구만. 빨리 가자.
보름 넘어. 보름 동안인데 다이어리. 밤늦도록 동생 남희 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. 형의 걱정을 어떻게 하면 한시름 덜어줄까 말없이 작업에 매달린다. 남국 씨도 연기한 납품일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부죽대 작업을 정리한다.